190번 1부터 20까지의 자연수가 각각 하나씩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아서 숫자를 다시 확인하고 다시 넣은 후, 이거 엄청 중요하죠? 다시 넣었다, 다시 넣었어. 한 장을 또 뽑을 때 첫 번째에는 16의 약수가 적힌 숫자 카드 나오고 두 번째에는 3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나올 확률을 갖다 구하라고 얘기했지. 첫 번째 16의 약수라고 했으면 뭐가 있니? 16의 약수 시작. 1, 2, 4, 8, 16 이렇게 나와버리겠죠. 이해 가냐 안 가냐? 가요. 이해 가죠? 네. 2의 4제곱이니까 5개 맞죠. 3의 배수 3. 3의 배수가 나오는 건 3, 6, 9, 12, 15, 18까지밖에 없겠죠. 1부터 20까지밖에 없는 거니까. 네. 이해 가 안 가? 네. 그럼 이해 갔어 안 갔어? 갔어요. 이해 갔어? 네. 아 왜요? 저 눈 봐, 저 눈 봐. 전체 확률 얼마야 얘는? 전체 20분의 5가 나오겠죠. 얘는 20분의 6. 6이 나와야 되겠죠. 둘이 어떻게 해야 돼? 곱해요. 곱해야 돼? 더해야 돼? 곱해요. 3의 16의 약수가 적힌 카드가 나오고 두 번째는 3의 배수에 적힌 카드가 나와야 한대. 곱해야 돼요. 둘이 어떻게 해야 될까? 곱해야 되겠지. 곱해야 되겠지. 곱해야 되겠지. 네, 곱해야 돼요. 응, 곱해야 되겠지. 그럼 얼마나? 이거 곱하려면 약분해주는 게 좋겠다. 약분하는 게 좋겠네. 10분의 3. 10분의 3이니까 40분의 얼마? 3. 만약에 16의 약수에가 적힌 카드가 나오고 나오거나 말 원래 또는 하고 거나를 내가 나중에 구분해 줘야 되는데 16의 약수가 적힌 숫자가 나오거나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적힌 숫자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뭐 해야 될까? 그때는 더 해야 돼. 약간 구분이 안 될 수도 있거든. 이거 나중에 내가 구분시켜 줄게. 지금은 이고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, 두 번째 반드시 첫 번째는 16의 약수, 두 번째는 3의 배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둘이 곱해서 40분의 3. 곱할 때 약분해줘서 곱해주는 게 좋겠다라고 했고.